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생활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혈관 건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병을 낮추고 또 뇌졸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거 꾸준히 하면 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욕, 목욕 중에서도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에 관련된 연구 결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특히나 반신욕을 할 때도 정말 좋은 반신욕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건강을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신욕 건강하게 하는 방법까지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2019년도 하트라고 하는 저널에 실려있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반신욕 관련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보면 약 40세에서 59세까지 건강한 남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요. 자그마치 19년간 관찰을 했습니다. 1990년부터요. 2009년까지 관찰하면서 이분들 중에서 심장병이라든가 또 뇌졸중이 걸리는 사람들을 분류해냈고 그분들의 생활습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활습관이 이러한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 반신욕이라는 거죠. 꾸준하게 반신욕을 하신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심장병에 걸릴 위험률을 자그마치 28%나 낮췄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에 걸릴 위험률도 자그마치 26%나 낮췄습니다. 굉장히 좋은 숫자죠. 사실은 이만큼 예방을 많이 할 수 있었게 된 이유는 바로 반신욕을 하는 과정 중에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또 혈관이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겪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꾸준하게 반신욕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반신욕 그래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반신욕을 하실 때 주의점은 온도와 시간입니다. 온도는 보통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제일 좋고요.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좀 뜨거운 물, 아니 42도 이상에서 하게 된다면 너무 오랫동안 할 경우에 오히려 혈압이 증가될 수 있고 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좀 뜨겁다면 5분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요. 역시 탈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더운 데 있다 보니까 땀이 나면서 탈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신욕 시작하기 전에 물 한 잔 드시는 거, 끝나고 나서도 물을 드시는 것,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서 탈수가 되지 않게끔 반신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반신욕이 끝나고 나서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물 속에 있다 보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이죠. 그때 잘못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져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신욕을 하다가 일어날 때는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어지러움이 없게끔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물론 건강한 분들이 반신욕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분들 중에서 반신욕을 오래 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습관, 반신욕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신욕 잘 건강하게 하시면서 또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